아기의 첫 3개월은 생후 1년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체중 증가가 2주 이상 더딜 때는 꼭 혼합 수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완전 모유 수유보다 아기의 건강이 더 중요해요. 혼합 수유를 권유받으면 엄마들은 내가 잘 못 키웠나 봐 하는 죄책감이 들고 내가 그동안 모유 수유한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노력이 다 헛된가 하는 실망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면 감정적으로 부쩍 힘들어지고 에너지가 과소비 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니 왜 그게 다 엄마 탓이야? 아기가 잘 안 먹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육아의 가장 우선순위는 나와 아기가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아기의 건강이에요. 나는 완전 모유 수유하는 엄마잖아, 이런 타이틀은 아니잖아요. 육아를 하면서 생기는 돌발적인 안 좋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부모가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요. 유연하게 대처하고 적응하면서 부모로서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가기를 바랍니다. 혼합 수유는 추가로 먹이는 분유량, 분유를 먹이는 시간대, 계획한 이유 시기, 아기의 통잠 시기에 따라 그 방법이 다양해요. 이 강의에서는 모유 수유를 지속하면서 혼합 수유를 통하여 아기의 체중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모유 수유를 먼저 한 후에 분유를 먹이세요. 양측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한 후에 분유를 먹이는 순서를 꼭 지키세요. 모유 수유를 먼저 해야 전몸살과 유선염을 예방할 수가 있고 이전에 생성되던 모유양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번 수유는 모유만, 다음 수유는 분유만, 이렇게 교차식으로 혼합 수유하는 방법은 모유양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매 수유마다 모유 수유를 계속 하는 것이 아기에게도 좋고 엄마의 가슴 건강에도 좋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기에게 추가로 먹일 분유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유양이 정확하게 몇 밀리인지 측정하고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아기에게 추가로 먹일 분유량은 방금 전에 먹은 모유양을 측정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유축한 모유양을 수시로 확인하거나 아기의 체중을 수유 전과 후 측정하여 비교하고 모유 수유 후에 아기가 그만 먹을 때까지 분유를 많이 먹여보는 방법으로 자신의 모유를 측정하려고 하죠. 그러나 모두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아기가 섭취한 모유는 빠르게 소화되고 실시간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그 무게와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요.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측정하려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보다 양측 가슴에서 생성된 모유를 최대한 열심히 아기에게 먹이는 일에 집중해보세요. 더 먹일 분유양을 계산하기. 아기의 현재 체중과 더 성장해야 되는 체중을 알면 추가로 먹일 분유량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제가 오랜 기간 코칭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하여 알려드리는 거예요. 타 전문가에게 문의하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시청하세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아기의 출생 체중은 3.9kg, 출생 30일차 현재 체중은 4.5kg, 아기가 4주간 총 600g의 체중이 증가하였어요. 아기는 그동안 1주마다 150g씩 성장했고 부모는 아기 체중이 매주 50g 이상 더 성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혼합 수유를 시작하기로 하였어요. 현재 체중이 4.5kg인 아기의 적절한 하루 섭취량의 범위는 770에서 1000ml예요. 이 범위 안에서 먹여야 매주 체중이 200g 이상 늘어납니다. 더 키워야 할 체중은 정상 체중 성장의 25%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총 섭취량의 25% 이상을 먹여야 합니다. 즉 200에서 300ml의 분유를 추가로 먹여야 정상 체중으로 성장할 거예요. 이 표는 제가 경험상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엄마들 참고해서 아기에게 먹여보세요. 분유를 언제 어떻게 먹일까요? 추가로 먹일 분유를 언제 어떻게 먹여야 할까요? 양측 모유 수유를 충분히 한 후 즉시 분유를 먹이는 것이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먹이는 것보다 수유할 때마다 규칙적으로 나누어 먹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누어 먹이는 방법은 추가로 먹일 분유량에 따라 조금 달라요. 추가로 먹일 분유량이 많은 경우에는 아기의 하루 수유 횟수로 나누어 먹이세요. 예를 들어 하루에 약 300에서 350ml의 분유를 더 먹일 때는
3시간 간격으로 매회 40에서 50ml씩 추가로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이면 젖병 설거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단점은 있지만 엄마의 모유 생성량을 유지할 수 있고 아기는 먹물잠을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300ml를 3회로 나누어서 100ml씩 먹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모유 수유를 유지하고 싶은 엄마에게는 맞지 않아요. 이 방법은 이유, 즉 단유 예정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 총 3회의 모유 수유를 거의 하지 않고 분유를 많이 먹이면 모유 생성량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이유 계획이 없다면 이 방법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추가로 먹일 분유량이 적은 경우에는 아기가 깊이 잠드는 시간 직전 수유할 때 먹이세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약 100ml의 분유를 더 먹일 때는 30에서 35ml씩 3회로 나누어서 낮잠 전, 초저녁 잠 전, 밤잠, 자정 근처 전에 먹입니다. 모유 수유 후 추가로 먹었기 때문에 아기는 평소보다 배부르고 꿀잠을 잘 수 있어요. 엄마는 아기가 잘 때 함께 푹 쉬세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줄고 모유가 더 잘 생성됩니다. 모유 수유를 하고 바로 분유 수유를 하려고 했는데 아기가 모유 수유가 끝나자마자 잠들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기를 깨워서 분유를 먹이고 다시 재우셔야 돼요. 모유 먹이고 30분 잤다가 다시 분유 먹고 1시간 잤다가 다시 모유 먹고 30분 잤다가 이런 스케줄을 하면 아기가 매우 피로하기 때문에 많이 울게 돼요. 모유하고 즉시 분유해서 수유 간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면 아기의 일과가 예측되기 때문에 부모가 훨씬 육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천천히 분유량을 늘려가세요. 대부분의 아기들은 추가 분유량을 잘 먹어주지만 어떤 아기들은 추가로 먹일 분유량을 다 먹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부모는 아기에게 30에서 40ml씩 하루 8번 수유를 잘 먹여야 아기의 체중이 늘 것을 알고 있지만 아기는 첫 며칠 동안 고작 10ml 먹고 잠들어 버리거나 안 먹겠다고 싫어할 수가 있어요. 아기가 졸려서 혹은 싫어서 안 먹으려고 한다면 우선 오늘은 10ml만 먹이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15ml. 그리고 15ml를 잘 먹게 되면 20ml. 이렇게 천천히 분유량을 늘려가 보는 거예요. 분유량을 지나치게 강요해서 아기를 울려가면서라도 그걸 다 먹으려고 너무 집요하게 부모가 다가가면 아기는 젖병 거부, 분유 거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오히려 자신의 정량을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기가 받아들이는 정도로만 한 걸음씩 천천히 분유량을 늘려가세요. 규칙적인 혼합 수유를 하세요. 엄마와 아기 모두를 위해서 꼭 규칙적인 혼합 수유를 해야 해요. 스케줄을 고려하지 않고 아기가 울 때마다 계속 분유를 찌끔찌끔 먹이게 되면 어떤 때는 너무 적게 먹어서 아기가 잠을 잘 못 자고 어떤 때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길게 자거나 배앓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기의 하루 일과가 모두 흐트러지면 이제 엄마는 아기의 반응을 예측할 수가 없고 언제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아기는 불규칙한 생활로 피곤하고 소화기관이 불편해서 자주 울게 돼요. 불규칙하게 혼합수유를 하면 엄마는 아기가 언제 배고파할지 언제 잠에서 깨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기 옆에서 대기해야 되는 시간이 무척 길어지기 때문에 금세 번아웃 될 수밖에 없어요. 수유 기록지를 작성하면서 규칙적으로 적정량을 잘 먹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일주일 뒤 아기의 체중을 측정해서 200에서 300g 사이로 성장했는지 확인하세요. 엄마들, 아기 체중 매일매일 측정하면 안 돼요. 하루에 막 세네 번씩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아우 그렇게 하지 마. 아기 체중을 빨리 키워야 된다는 중압감과 책임감 때문에 불안해서 자꾸 재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 자주 측정하고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기의 체중은 계속 이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하루 중에도 늘었다가 오줌 싸서 살짝 죽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똥 싸서 이렇게 살짝 죽었다가 요 하루의 요 변화를 이렇게 좁은 시야로 보면은 엄마 마음만 바닥을 계속 치는 거예요. 아기의 체중 20, 30g만 줄어도 그냥 마음이 막 떨리고 막 힘들잖아요. 이렇게 수시로 체중 재가지고 막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이런 거 하루 종일 반복하지 말고 엄마의 마음을 탁
다잡고 마음의 근육을 탁 길러요. 나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내 할 일을 할래. 아기와 즐거운 일상을 보내면서 따박따박 규칙적으로 아기에게 혼합 수유를 하시면 다음 주에 아기 체중은 분명히 성장해 있을 거예요.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만 잽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